바둑 두는 여자는 아름답다. 2016 MDM 한국 여자 바둑 리그 5라운드 마지막 경기입니다. 석유포 70리와 인제의 하늘 내리는 대구 이어지고 있는데요. 일단 이 경기에서 이국에서는 박태희 선수가 자신의 대국 내용 충분히 보여줬습니다. 네, 자신 색깔을 잘 나타냈고요. 그것이 좋은 또 실효를 얻으면서 완승을 거둔 그런 내용으로 볼 수 있습니다. 네, 이제 3국은 오효진 선수와 오정호 선수가 출전을 했는데요. 이 양 팀의 일장끼리의 대결이라고 볼 수 있어요. 네, 네, 양 팀의 이제 일지명이자 또 남성 팬들이 상당히 또 많은 그 두 프로 기사가 또 만났습니다. 이 미녀 기사들이죠. 네. 이 옵시자매라고 유명합니다. 바둑계에서. 네, 3국은 옵시자매 대결입니다. 과연 어떤 대국이 펼쳐질까요? 함께 만나보시죠. 1국 장고 대국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이영주 선수와 김미리 선수의 대결입니다. 네, 김미리 선수는 초읽기를 사용했네요. 그만큼 초읽기 개수로 보더라도 이 바둑의 흐름이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지 예측을 할 수 있습니다. 3국 속기 대국 인제 하늘 내리는 오효진 선수와 서귀포 70리의 오정화 선수가 만났습니다. 두 선수 불이 붙었습니까? 준비된 포석인가요? 10초 바둑 두는 것 같은데요. 개시원이 손을 내릴 틈이 없네요. 네, 손이 너무 바빠 보이는데요. 그래도 지금 멈췄어요, 여기서요. 저는 뭐 기세싸움이 불꽃이 터서 뭐 이게 어디까지 가는지 좀 궁금했었는데 여기서 왜 멈췄을까요? 네, 오정화 선수가 이제 멈췄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오유진 선수의 저 눈목자 때문이거든요. 보통은 이제 두 칸으로 두는데 그것은 이제 흙이 이쪽 끊어서 이제 활용하기가 좋아집니다. 결국 이 형태는 이런 식으로 나중에 처리가 되거든요. 근데 뭔가 억울해요. 낮게 있어야 되는데 지금 높게 했으니까 흙으로서는 이런 진행을 하고 싶지가 않아요. 그래서 일단 보류한 채 손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이 형태는 이제 뭐 물론 많은 프로기사들이 연구를 했겠지만 국가대표팀에도 두 선수가 또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 연구회에서도 나왔던 그런 모양입니다. 그래서 빠르게 진행이 됐던 거군요. 네, 사실은 그렇습니다. 너무 연기를 잘하시는 거 아닌가요? 네, 일단 초반 포석은 두 선수 모두 같이 연구가 되어 있던 진행이기 네. 때문에요. 빨리 진행이 됐습니다. 네, 지금 한 칸 댄스를 좀 주목해봐야 되는데요. 이 보통 붙이는 수를 많이 두지 않습니까? 네, 지금 형태는 치받고 나서 네, 지금 이돌이 없는 상황입니다. 흙이 이게 단수치고 간명하게 호구치는 선택을 했을 때 이 세력이랑 이 형태가 아주 잘 어울려요. 그런 의미에서 이 우변의 흙 세력을 좀 견제하겠다라는 느낌으로 한 칸을 띈 겁니다. 이 나온 형태는 이제 붙여두고 나서 네, 여기서 두 가지인데요. 끊어서 싸우는 것과 네. 네, 붙여서 이쪽을 막는 선택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이런 진행이 되었을 때 이제 오유진 선수의 생각은 실내도 차지했지만 이쪽으로 머리를 내밀면서 흙의 세력권을 좀 견제했다라는 것에 만족을 한다는 뜻입니다. 여기서는 발빠르게 이제 걸쳐서 진행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고 벌리나요? 네, 뭐 물론 벌릴 수도 있고 미끄러져 갈 수도 있고요. 네, 역시나 이제 이 협공은 축이 안 되기 때문에 흙이 두텁죠. 네, 이 축이 보시다시피 안 되거든요. 이쪽에 돌이 위치해 있기 때문에요. 자, 이쪽의 날개자 형태는 항상 축머리를 계산할 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같아요. 그럼 좀 더 축머리 계산하기가 편해지죠? 네, 네. 자, 이 날개자 이 자리에 걸립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이제 백이 축으로 몸을 몰고 늘어야 한다는 얘긴데 흑이 이쪽 벌리는 자세가 꽤 괜찮아 보여요. 네, 자체로 호점이거든요. 이 모든 교환들이 흑 쪽에서 기분이 좋습니다. 네, 아마 흑이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한다면 백도 이쪽 협공이 아니라 이쪽 협공 쪽을 좀 생각하고 싶어요. 자, 오정화 선수의 고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날짜 걸침 선택을 했습니다. 네. 뭐 상대방의 의도가 뻔히 보이기 때문에 손을 빼고 좀 발빠르게 두겠다라는 생각이 엿보입니다. 오유진 선수도 그냥 받아주기에는 오정화 선수의 의도대로 더 주는 듯한 느낌이 있죠. 네, 물론 협공도 생각할 수 있는데 이 협공한다는 것이 결국 흑이 이 자리로 왔을 때 오히려 반대로 대려 협공을 당하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좀 천천히 가자라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네, 벌려갑니다. 네, 넓게 넓게 두어가고 있는데요. 1국이었죠. 김미리 선수와 이영주 선수의 장고 대국이 치열하게 진행이 되고 네, 있는데요. 지금 뭐 난리가 났어요. 장고 봐도 빨리 한번 봐봐야겠습니다. 네, 저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뭐 우악이도 우악인데 네. 지금 우변이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 패 형태인가요? 네, 승부패예요. 지금 이 패는. 근데 지금 우아기의 패감을 쓰자 해소해 버렸어요. 그러자 재차 급수를 짚었는데 물론 이제 흑도 이쪽을 해소하면서 부수입이 있죠. 그런데 여기는 상당히 큰 타격으로 보여지거든요. 이 끊는 수까지 가능하다면. 이거 난리가 나는 건데요. 한번 볼까요? 이제 첫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이제 이쪽을 끊어서 반격하는 거거든요. 30초. 하나, 둘. 자, 이 진행에서 수상전을 넷, 봐야 되는데. 다섯, 여섯. 이 수상전은 백이 유리한 수상전인데요. 일단 이건 이렇게 잡아서 좀 버텨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장면에서 이제 흑둘 차례거든요. 네. 흑은 자체로 이제 못 쌓이기 때문에 뭐 이런 교환은 선수겠지만 결국은 잡으러 가야 됩니다. 그때 백은 이 교환을 하고 끊어간다면 이제 밀어가는 것은 네, 이 수상전은 흑이 안 돼요. 먹여쳐야 되는데 이건 손빼도 잡혔습니다. 수 차이가 꽤 나네요. 네, 백수는 하나, 둘, 셋, 넷, 여섯 수인데 흑수는 고작 지금 네 수밖에 안 되거든요. 30초. 그래서 이 장면에서는 셋, 밀고 들어가서 넷, 다섯, 여섯 밀고 들어가도 이렇게 꼬부리는 수가 있네요. 마찬가지로 하나, 둘, 셋, 다섯 수인데 네 수라 잡혔습니다. 네, 최후의 수단은 붙이는 수인데 이거는 좀 썩 내키진 않는데요. 이제 이어야 되거든요. 이건 수상전도 안 됩니다. 맥거가. 이 위기를 지금 네. 김미리 선수가 어떻게 넘길지 궁금합니다. 하나, 둘. 만약에 이 흑도를 못 살리고 이런 식으로 진출해야 된다면 실리 손실이 너무 커요. 기도 파이지만 이 변쪽에도 꽤 실리가 날 것 같아요. 네, 이거는 김미리 선수 입장에서는 별로 생각하고 싶지 않을 거예요. 이곳을 받을 수는 없었나요? 근데 패감이 안 보여요. 아까 이 장면에서 패감이 있어야 되는데 이제 이런 악수 패감은 있었거든요. 30초, 하나, 둘, 근데 악수 패감 하고 나서 셋, 이쪽이 어차피 해결이 잘 안 되니까 다섯,
그것이 좀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아, 마이웨이를 외치네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이 부수입과 함께 흙의 노림이거든요. 이제 끊어간다면 네. 이쪽을 타고 넘겠다는 얘기입니다. 흙이 삶과 동시에 오히려 중앙 백을 좀 노릴 수 있는 그런 포지션을 만들겠다라는 생각이고요. 이쪽이 완성을 했다는 뜻은 이쪽 느는 수가 또 부활한다는 뜻이 될 수 있어요. 근데 한 가지 염려되는 것은 여기서 끊었을 때 따내고 끊고요. 여기서 잇기가 힘들어요. 있는 것은 이제 막고 나서 이 넉점은 잡지만 이쪽을 다 들으면서 집나는 게 없어졌거든요. 그럼 다 잡혔어요. 이거는 승부 끝입니다. 역시 너무 크게 들어간다면 아무리 부수입이 있어도 네. 차이가 나겠죠. 일단 이쪽에 약한 흙돌이 있기 때문에 30초 하나 마음껏 운신하기가 셋, 어렵습니다. 넷, 다섯, 네. 아마 일로 끝나면 패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요. 네, 신중하게 수익기를 하고 있어요. 이제 어떤 패냐면은 끊었을 때는 따내고요. 있는 것이 아니라 건너갑니다. 네, 그때 이제 이 패인데 한 가지 흑의 입장에서 좀 괴로운 것은 이제 여기 백돌은 없습니다. 패를 하다가 여기를 먹여칩니다. 백이 먹여치고 쳐요. 근데 뒤로 모는 것은 이패 번갈아 따내면서 양패로 안 되고요. 네. 그건 이쪽을 이어야 되는데 이 패는 흙이 졌을 때 부담감이 너무 커요. 네. 여기까지도 갈 수 있지 않습니까? 흙의 보과가 사라집니다. 네, 같은 맥락이죠. 패를 하겠다는 생각입니다. 네, 결국 따내서 받아가야 되죠. 네, 여기 이을 수는 없는 것이 여기도 이제 차단당하지만 자체로도 패거든요. 이 패가 났나요? 근데 좀 글쎄요. 지금 약간 그래도 이영주 선수가 1루 끊었으면 하나, 확실했는데 셋, 약간은 변수로 만들었습니다. 다섯, 그래도 있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예, 따냈습니다. 네, 따내가죠. 네, 네, 결국은 같아졌어요. 김미리 선수가 어려운 싸움인데요. 네, 여기서 바로 건너가서 패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은 보류한 채 이제 진출하고 나서 머리를 내밀고 이 넉점을 잡는 그림으로 갈 것인지 선택의 기로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마찬가지로 30초 이쪽은 백이 다 선수입니다. 흙이 못 살아있기 때문에 뭐 주도권을 가지고 백이 들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전체 흑대마도 못 살았거든요. 이런 식으로 뛰는 건 선수가 자명한 일인데 공격을 했을 때 이 전체가 한 집밖에 없습니다. 아, 여기가 있었네요. 아, 네, 흑의 쪽에서 다행입니다. 아, 네. 이쪽에 아까 말씀드린 부수입이자 비상탈출로가 있었습니다. 그나마 김미리 선수 입장에서는 다행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잊고 버틸 수가 있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나, 하는 거고요. 네, 크게 잡힐 염려는 없겠습니다. 다섯. 네, 탈출을 해 나가죠. 네, 좀 더 타이트하게 받았고요. 이영주 선수. 근데 문제는 집인데 과연 이 넉점 잡고 집으로 앞설 수 있느냐 그걸 봐야 되거든요. 네, 열, 스물, 서른, 33집. 네, 여기가 7집. 30초 하나. 네, 43집이에요. 흑집이요. 여기 부수입은 좀 보류하겠습니다. 44집. 다섯, 여섯, 18, 아홉, 네, 32, 세 번 남았습니다. 42, 44. 그러니까 반면으로도 좋지 않아요. 반면으로도 이영주 선수가 좀 남나요? 네, 이런 식으로 진행됐을 때
그러니까 슬슬 공격하다가 이 공격하면은 자연스럽게 또 이쪽 집이 또 생기지 않습니까? 이런 진이 됐을 때 이쪽 백돌의 결정적인 공격타가 없으면 쉽지 않은 진행으로 보여집니다. 김미리 선수.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네, 여섯, 김미리 선수 일곱, 조금 더 여덟, 아홉, 네. 판을 복잡하게 만들어 가야 되는데요. 네, 일단은 넉점을 잡으면서 버텨가고 있습니다. 네. 네. 하지만 흐름은 이영준 선수가 잡아가는 가운데 중반 이제 승부처가 돌입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네, 장구대국 내용이 점점 재밌어지고 있습니다. 네, 이제 확실한 것은 이제 이영준 선수가 리드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삼국은 오시자매 속기 대국인데요. 네, 지금 상상하기 힘든 진행이 나오고 있는데 자, 역시 오유진 선수 작년 MVP답게 꽤 좋은 성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전기에는 14승 4패, 올해에는 이 4라운드까지 3승 1패의 성적을 거두고 있고요. 오정호 선수도 좋아요. 8승 4패, 현재는 2승 2패의 성적 올리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이쪽 진행이 됐고요. 자, 거치 날짜로 받고 네, 지켜두었죠. 네, 여기 이제 걸치고 벌리자. 네, 역시 이렇게 두었고요. 입교환을 하고 나서 침입을 했습니다. 네, 입구자로 받는 수는 이제 연구에 대해 나왔던 수법인데 오정원 선수 여기를 붙이고 끊었어요. 상당히 지금 적극적인 수법을 구사하고 나왔습니다. 네, 그리고 이 형태는 자변만 본다면은 뭔가 좀 허전하지 않습니까? 뭐 이런 형태는 자주 봤죠? 네. 근데 허전하다는 것은 흑쪽에서 좀 재미가 있다는 뜻이에요. 왜냐면은 여기 있어야 할 흑돌이 좀 더 적극적인 포지션, 그리고 먼저 수단을 부리는 그런 수두로 변해 있기 때문에, 약간은 이 형태 자체는 흑쪽이 좀 활발한 형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문제는 우변이죠. 배출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단수치고 막는 수가 안 된다는 뜻이에요. 넘어갔을 때 이교환이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좀 더 그려본다면은 이런 진행이 예상되는데요. 나오고 네, 단수치고요. 끊고 이쪽 약점 때문에 받아야 하지 않습니까? 단수치고 단수치고 계속 단수에 몰려요. 네, 이렇게 된다면 이쪽 변의 주인이 지금 하나, 바뀌어버렸습니다. 둘. 이것이 이제 오종화 선수의 생각이고요.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오유진 선수의 생각은 어떤가요? 네, 지금 최강의 수법은 이 수인데 마찬가지로 늘었을 때 여기 돌파는 가능하거든요. 근데 이쪽이 점점 백이 열버지는 느낌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도 여기에 당하는 순간 이런 형태라서 되게 돌파는 했지만 썩 내키지 않은 그림입니다. 좀 가장 냉정한 것은 이 선택이거든요. 30초. 하나. 물론 이제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한다면 여섯, 일곱, 흑쪽에서 여덟, 좀 선수로 이제 깔끔하게 이득을 봤어요. 배출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이도를 희생타로 이쪽에 벽을 얻었거든요. 근데 지금 반발이 갔습니다. 오유진 선수. 자, 입고 나서 그 단수치고 있는 수가 가능한지 봐야 됩니다. 네, 막았을 때 입고 이 수상전이 어떻게 됐지? 여기서 한 집을 내야 되는 걸로 보여지거든요.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먹여치고 네. 따내고요. 그러니까 백이 여기 끊는 약점을 좀 노리고 싶은데 당장은 할 수 없는 것이 시간이 잘 안 나나요? 네, 두 점은 잡아도 단수가 나면서 이 다섯 점이 떨어져요, 요석이요. 그래서 수산이 쉽진 않는데 네, 지금 오유준수가 아예 변화를 꾀하고 있습니다. 더 치열하게 지금 밀고 들어가고 있어요. 네, 지금 이 장면은 좀 지켜볼 필요성이 있겠네요. 두 선수의 기세 싸움이 지금 상당히 치열합니다. 네. 초반부터 우변에서 끊어가는 형태가 등장하면서 두 선수 복잡하게 판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한 발 물러선 느낌이 있는데 계속 물러나진 않을 거예요. 만약에 단수 치고 이런 식으로 밀어갔을 때 잡겠다는 생각은 아닙니다. 이거는 네, 이렇게만 잡아도 이거는 흑이 얻은 게 아무것도 없고요. 여기선 젖혀서 좀 반격을 꾀할 것 같아요. 물론 잡는 것은 이쪽 끊겼을 때 돌려치기가 상당히 기분 나쁘거든요. 받아야 되는데 호구 쳤을 때 네. 이쪽 찌르는 수와 잡는 수를 맛보기를 하고 있어서 이건 백도 쉽진 않습니다. 그렇다면 여기를 끊고 나서 네, 끊지도 않겠네요. 그냥 젖히고 이을 때요. 네, 이렇게 두면 타협인데요. 네, 기분은 확실히 좋습니다. 중앙도 눌렀고 귀도 좀 지킨 느낌이 있고요. 하나, 둘, 네, 차차 뛰어간다면은 넷, 상편의 좋은 형태가 형성이 되죠. 그리고 이 형태는 이제 끊어두면은 생각보다 크게 약수가 아니에요. 어차피 이쪽에 백 두 점을 살릴 수가 없거든요. 이제 거의 이렇게 된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젖힐 수가 없다는 얘기죠. 네, 혹시 그 진행은 좀 불만이라 보고. 네. 비틀어 갔는데 이 수상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수상자님은 이제 되돌릴 수는 없는 진행이잖아요. 이게 됩니까? 한 번 더 볼까요? 수는 네. 있는 수부터 봐야 되는데요. 빠질 때 자체 수상자는 안 됩니다. 다섯 수, 네 수니까요. 근데 여기 끊고 나서 막았을 때 수가 느는지 좀 살펴봐야 되거든요. 네. 네. 치중 가고 잡을 때 6, 좋은 수단이 있는지 네, 그걸 지켜봐야 되는데 밀어갔어요. 지금 축이 좋다는 얘기입니다. 축이 좋다는 얘기네요. 네. 석점 축이요. 네, 축 나쁘면 막아서 이거는 끝날 수도 있는데 일루 끊겠다는 얘기예요, 지금. 네, 이 축이 얼핏 보면 흑돌도 꽤 있어서 네. 만만치 않아 보이는데 역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있다고 보시면 돼요. 가까이 보신다면요. 중앙 화점에다가 또 정석 그려볼 수 있죠. 네. 축이에요, 이게. 네, 축입니다. 그러네요. 네. 항상 이 축머리를 보실 때 귀까지 안 보셔도 돼요. 이거를 머릿속으로 중앙으로 그려보신다면 더 빠르게 축머리를 볼 수 있습니다. 이 형태는 축이 되니까 흙이 막아갈 수는 없는데요. 네, 그렇다면 이어진다는 얘기인데 그때 이렇게 밀어간다면 수상자에서 내가 앞선다 라는 것이 이제 오유진 선수의 수일기입니다. 우변에서의 대처는 오유진 선수가 아주 잘한 느낌이 들어요. 네, 오정환 선수 실효를 얻지 못했습니다. 네, 결국 이어가고 우변은 오유진 선수가 들어가게 됐습니다.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이렇게 진행하고 두 점을 끝나요? 네, 지금은 두 점을 이제 살리기는 힘듭니다. 그 이유는 이제 쪽 살리는 것은 네, 찔러 나왔을 때 막기가 힘들잖아요. 이건 뭐 이을 수도 있겠지만 끊기만 하더라도 배의 약점이 심하게 노출됩니다. 30초. 하나, 둘, 셋, 넷. 아예 화끈하게 글로 잡아버리네요. 정말 깔끔하게 잡아갑니다. 네. 그래도 이거는 좀 실리가 흙도 그래도 좀 말을 하겠는데요. 할 말이 생겼습니다. 물론 이제 이수로는 집으로는 이렇게 이어서 처리하는 것이 더 큰데요. 네. 나중에 중간 머리를 맞았을 때를 좀 신경을 쓴 것 같습니다. 이 자리가 어차피 거의 선수성이다라는 그런 생각이 오유진 선수의 생각인 것 같은데요. 네, 오정원 선수도 우아기에서 꽤 큰 실리를 얻어갑니다. 네, 그렇다면 비슷한 흐름으로 이어가겠네요. 결국 뭐 타협의 형태이네요. 네. 네, 5라운드 마지막 경기 인제하늘내림과 서귀포 최신리의 1국 장고대국과 3국 속기대국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바둑 두는 여자는 아름답다. 2016 MDM 한국 여자 바둑 리그 5라운드 4경기입니다. 이영주 선수와 김미리 선수의 장고대국인데요. 네. 이제 아까 중앙을 살렸네요. 이영주 선수가. 네. 말씀드린 흐름과 별반 차이가 없어 보이는데요. 네. 문제는 대마가 지금 뭔지 모르겠어요. 일단 탈출은 없어 보이거든요. 여기는 이제 한 집을 패로 버티면서 낼 수 있는 장면이고요. 이쪽 자리는 그래도 선수성으로 봐야 되는데 만약에 이러고 패를 할 수밖에 없다면 이거 너무 꽃놀이 패입니다. 꽃놀이 패가 난다는 것은 이영주 선수의 승리라는 것을 대변하는 그런 장면이거든요. 네, 이렇게 꼽으려 왔는데 네, 이쪽으로 봤더라도 이쪽은 크게 뭔가 수단을 부릴 데가 없는데요. 이영주 선수의 우세, 김미리 선수의 지금 위기입니다. 이 대마를 이제 좀 빼고 본다면 형세는 어떤가요? 그 대마를 뺀다면 흙이 약간 앞서 있어요. 대략 10집 정도 앞서 있는데 30초. 하나, 대마를 빼고 볼 수가 없어요. 너무 중요하죠. 네, 그냥 마음대로 놓고 싶은데 두 군데를 놓을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건 10집을 앞서 있는 것보다 한 30집 앞서 있어야 승부가 되는 거거든요. 지금 이 대마 사월이 승부라고 보면 되겠네요. 네, 흙이 그냥 살 수 있는 수법을 찾아야 됩니다. 하지만 제 눈에는 안 보이네요. 네, 만약 흙이 그냥 살게 된다면 형세는 김미지 선수가 우세해 보이는데요. 네, 한 집 없애면서 들어가죠. 네, 정말 상대성이라는 게 좀 무섭긴 무섭네요. 이게 김미리 선수가 원래 이 정도로 이제 밀리는 바둑이 아니거든요. 누구랑 두더라도요. 근데 오늘 이영주 선수에게는 유독 자신의 스타일을 지금 못 펼치고 있습니다. 그게 흐름이 초반부터 계속 네, 이어졌거든요. 쭉 이어지고 있어요. 역시 상대 전적
이 3패 벽은 좀 무거웠을까요? 네, 아무래도 신경이 쓰이는 부분이었겠죠. 그러니까 팩감을 봐야 되는데 이쪽이 흙이 약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데 붙이는 팩감들이 다 듣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 백이 이 한 점만 잡아도 집으로 할 만해요. 30초 하나. 네, 여러 가지 의미로 지금 이영 선수가 승기를 잡았습니다. 결국 패가 됐네요. 네, 자체 백감이 있었고요. 네, 흙은 이제 자체 백감밖에 없습니다. 다른 곳의 백감은 저 큰 흙대마를 보상해 줄 수 있는 백감이 없거든요. 이제 백은 이제 좌측의 흙도를 공격하는 백감이 있고 이제 우변에도 백감이 있는데 우변 백감으로는 좀 성이 안 찰 것 같아요, 지금은요. 오히려 좀 더 큰 백감을 쓰고 싶은 장면입니다. 네. 네, 지금도 기분 좋은 백의 자체 백감이고요. 여기서가 어렵습니다. 네, 찔렀는데 그 백감은 오히려 악수가 돼요. 왜냐면은 백이 자충이 찼기 때문에 이 먹여치는 백감이 이제 한 백감 재차 먹여치는 백감까지 두 백감이 나잖아요. 오히려 하나가 더 낫네요.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죠. 네, 이영주 선수의 손길이 승리를 확신하는 손길입니다. 네. 던졌어요. 박태 선수에 이어서 이영주 선수까지 천적임을 좀 증명해내고 있습니다. 초반으로 좀 되돌아가려는 것 같은데요. 네, 지금 우악이 좀 모양은 팩감을 받았어야 한다는 뜻인가요? 전반적으로 이영주 선수가 워낙 판을 잘 짰어요. 두텁게 두면서 또 실리에도 그렇게 뒤처지지 않게 좀 맞춰가는 그런 느낌이 있어가지고 네. 전반적으로 판짜리가 너무 편했거든요. 물론 이제 중반에 김민희 선수의 그 반격, 그 승부수의 그 한 수는 날카로웠지만 이영주 선수가 잘 방어해낸 그런 바둑입니다. 네, 우주환 쪽에서의 싸움 되짚어보고 있는데요. 김민희 선수. 네, 좀 아쉽죠. 네. 네, 복귀를 통해서 자신이 아쉬웠던 부분을 지금 되짚어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영주 선수, 이 김민희 선수와의 상대 전적 한 번 더 이 차이를 만들어 가네요. 네, 그렇죠. 어전변이잖아요. 다 교환을 하고 두었다면 패가 안 나는 형태였어요. 아, 찔러두고요. 네, 네, 다 해놓고 두었다라면 그렇죠. 그때 끼웠으면 패가 아니에요, 이거는. 근데 그 교환은 생략해서 시전에 패가 났고 그 과정에서 우악의 큰 피해를 입었거든요. 네. 네, 백도 이제 안 받아야 된다. 다른 변화를 구해야 된다. 그런 얘기죠. 그럼 또 중앙에 잡힐 일이 없었을 거고요. 네, 이렇게 된다면 이제 중앙 백석점을 버리고 우상기를 좀 돌파하는 진행을 하겠다라는 얘기로 보여지고요.
이제 석점이 잡히는 과정에서 100도 약점이 약간 노출되긴 하거든요. 그런 변화를 지금 구상하고 있는 겁니다. 1국 장고 대국 인제 하늘 내리네 이영주 선수가 불계승을 거뒀습니다. 네, 이영주 선수 첫 승이네요. 네. 네. 올해 여자 바둑 리그에서의 첫 승을 네. 거둔 이영주 선수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세레머니도 처음 봤는데 박태 선수랑 똑같네요. 아, 버금가요. 약간은 그래도 움직임이 있었는데 네. 그 시키함은 좀 비슷했습니다. 이영주 선수가 승리하면서 이 5라운드 마지막 경기는 인제 하늘 내리네 팀 승리가 확정이 됐어요. 네. 하지만 또 이 미녀 기사들의 대결을 놓칠 수가 없죠. 그렇죠. 또 주장 대결이고 이 두 선수는 이 국가대표 안에서도 또 라이벌 사이고요. 그런가요? 기풍적으로는 어떤가요? 기풍으로 봤을 때는 이제 두 기사 모두 이제 평균 여류 기사들에 비해서는요 조금 이제 착한 바둑을 두는 스타일이거든요. 하지만 이제 한 번 또 화를 내면은 걷잡을 수 없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좀 반면 운영하는 것을 좋아하는 스타일이에요. 네. 좀 그렇기 때문에 좀 실리에 좀 밝고요. 전투를 즐긴다라기보다는 그래도 실리로 운영을 좀 맞춰가는 걸 선호하는 기사들인 그렇습니다. 거죠. 네. 일단 우변은 정리가 됐거든요. 이제 좌변 쪽, 좌상기 쪽이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근데 지금 난리가 난 거 아닙니까? 일단 상변을 저렇게 돌파당하는 것은 흑기 엄청난 모험을 하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쭉쭉 들려요. 그렇다면 이제 중앙에 떠 있는 100넉 점에 대한 공격에 올인을 해야 한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어필보다라도 100넉 점은 그렇게 필도 같진 않아요. 그리고 주위의 백돌들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이 공격을 당하면서 피해를 입을 공간도 없습니다. 네. 이봐도 또 오유진 선수가 기분 좋은 스타트를 끊었습니다. 지금 뭐 스타트까지도 해도 지금은 중반까지도 리드를 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네, 집균형을 본다면은 그렇죠. 저 정도는 잡아줘야 맞춰진다는 거죠. 네, 그만큼의 오종화 선수의 수법으로 봤을 때 현재 형세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좀 짚어본다면은 네, 18, 20, 약 25집도 돼요. 2텀까지. 여기 10집 강하고요. 35집이 강하고 다 해서 한 40집 정도 났는데요. 35집 강하고 100집은 뭐 50집이 넘습니다. 그 얘기라는 것은 지금 반면도 100이 한 10집 앞선 가운데 이 중앙이거든요. 어떻게 잡나요, 이 돌을 도대체? 그래도 형세를 맞추려면 잡아야겠죠. 네, 맞추려면 잡아야 되는 것이 공격을 통해서 뭐 집을 낼 공간이 없습니다. 여기가 아무리 흙이 다 이런 식으로 공격을 통해서 돌이 온다고 하더라도 여기 집을 낼 수가 없잖아요. 오정 선수는 이제 급수급수를 찔러가면서 백을 반드시 잡는 공격을 노려봐야 됩니다. 자, 그 느는 수는 일단은 정수고요. 다음에 그래도 이 자리가 상당히 크게 작용하기 때문에 두턴 수면서도 실리적으로도 의미가 있는 수입니다. 근데 반대로 이제 이런 식으로 나오는 흙도 막 열범에 노출돼서 지금 형세는 오유진 선수가 확실히 리드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 둘,
오정환 선수는 이 넉점 네. 공격하는 방법 찾아가야 되는데요. 네. 그러니까 최소한 개가가 맞춰지려면은 여기도 오고 여기도 와야 되거든요. 그런 흐름이 이제 과연 올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지금 딱 맞보기 자리예요. 상병과 하변은요. 이런 식으로 잡으러 가자니 조금 사이즈가 작고요. 네, 오히려 갈라가는 과정에서 이 한 점이 좀 약해질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은 최강의 최강을 거듭하는 그런 수법이 오정환 선수에게는 필요합니다. 오정환 선수 최대한 두어 가고 있습니다. 아... 네, 인지안을 내는 팀의 현미진 네. 감독님이십니다. 축하드립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2승을 하면서 이제 5라운드도 이제 팀 승리 확정 지으셨는데요. 이제 3위에서 이제 선두권을 또 노려볼 수 있게 됐어요. 네. 이 작년에 우승팀이었던 부담감 올해 없으셨나요? 아, 우승팀이어서 부담감은 더 없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부담 없이 임하고 있습니다. 다행이네요. 아, 팀 분위기가 상당히 좋은데 네. 어떻게 감독님으로서 어떤 리더십을 보여주길래 이런 좋은 분위기가 계속 나오나요? 아, 제 리더십으로 예, 팀 분위기가 좋은 게 아니고 선수들이 다 열심히 하고 잘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아, 또 공을 또 선수들에게 돌리네요. 네, 그러네요. 자, 개인적으로 이제 이번에 박태 선수가 상당히 좋은 내용을 보여주고 있고 좀 기대되는 부분이 많거든요. 네. 현재도 지금 4승 1패로 좋은 성적 거두고 있고요. 최종 라운드까지 펼쳐졌을 때 박태 선수의 성적을 예상해 보신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 글쎄, 지금 이런 상태로만 간다면 뭐 전승도 가능할 것 같고요. 아, 앞으로의 전승이요. 네, 기대해 보고 있습니다. 네, 저희도 기대가 되네요. 이 감독님의 깊은 믿음이 느껴집니다. 네, 그럼 우리 선수들에게 한마디 응원을 좀 해주시죠. 네, 뭐 제가 처음에는 우승을 목표로 한다 그랬는데 사실 저는 이렇게 선수들에게 편안하게만 두라고 합니다. 그냥 지금 상태에서 예, 후회만 남지 않는 바둑을 두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은 말이에요. 참 즐길 수 있는 분위기, 즐길 수 있는 무대를 감독님께서 만들어주고 계시네요. 그래서 팀 성적이 좋은가 봐요. 네. 네, 현미진 감독님 지금까지 인터뷰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 역시 팀전은 팀 분위기가 좋아야 이 성적이 나오거든요. 그렇죠. 사실 현미진 감독이 덕장으로 또 알려져 있어요. 이제 한국 남자 바둑 리그는 이제 이상훈 구단, 큰 이상훈 구단이 덕장으로 또 알려져 있잖아요. 아, 이게 덕장들의 팀들이 상당히 분위기가 좋네요. 항상. 그러니까요. 또 이 박태희 선수의 앞으로의 전승을 좀 생각해 볼 수도 있다라고 네. 조심스럽게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뭐 지금 모습으로 봤을 때는 충분히 이제 기대해 보고 싶은 그런 선수로 보여지고요. 네. 그것이 이제 감독 현미진 감독의 믿음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이번 삼국 속기대국에서는 이제 중앙이 어떻게 정리되느냐가 중요한데요. 네, 지금 어쩔 수 없이.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오정환 선수가 넉점을 잡아가고 있거든요. 대신에 이제 애초에 크게 집을 지으려고 했던 흙 한 점은 반대로 좀 외로워졌어요. 실리는 얻었지만 좀 두텀을 빼앗긴 오정환 선수입니다. 네, 이렇게 된다면 실리 균형은 이제 비슷해졌지만 전반적으로 이제 백의 두텀이 말을 할 것 같거든요.
그 과정에서 오종환 선수가 어떤 좋은 버팀을 보여줄지 네, 지켜보고 싶네요. 3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지금도 중간 한 점을 좀 무식한 그런 한 수가 나왔습니다. 이어달라는 건가요? 네, 이어준다면 이제 활용을 했다라는 생각으로 보여지고요. 오유진 선수가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얌전한 바둑이고 좀 영리한 바둑을 두면서 이제 끝내기에서 승부를 보는 네. 스타일로 보여졌는데 본인 입으로는 그렇지 않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아, 이게 참 네, 자기는 싸움꾼이라고. 저는 싸움꾼이에요. 아, 약간 좀 애교 섞인 말투로 아. 이렇게 얘기하는데 하마터면 믿을 뻔했습니다. 싸움꾼은 아닌 걸로. 네. 뭐 앞으로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 네. 지금까지 제가 본 오유진 선수는 싸움꾼보다는 좀 약간 좀 스마트한 바둑을 두는 그런 스타일이거든요. 아, 네. 일단 오유진 선수는 오정아 선수가 바라던 대로 이어주지는 않았고요. 네, 약간 두텀 쟁탈전을 펼치고 있는데요. 지금 나가는 것은 안 됩니다. 이걸 나갔다가는 지금은 이 덩치가 커져서 두 점 축으로 잡히는 건 상당히 커요. 아까 2한점 축으로 잡히는 정도는 이제 여기서 보상을 받기 때문에 가능한 부분이었는데 네. 여기까지 나가서 바꿔치기 하는 것은 이것은 백이 좀 불만이 큽니다. 왜냐면은 다시 얇아졌어요 이쪽이요. 10초, 하나, 네, 여기서는 둘, 가만히 있는 수법 넷, 다섯, 혹은 뭐 끊는 수법 일곱, 네, 그런 수법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일단 연결은 해 가는데요. 넉점은 잡았지만 역시 오정아 선수 집균형을 맞추려면은 더 발빠르게 두어 가야겠죠. 네. 지금은 이제 집균형도 집균형인데 약간 중앙 두텀 싸움을 좀 펼치고 싶은 느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쪽을 이제 두는 것이 좋은 자리기는 분명한데 그렇다면 여기를 뺏기고요. 실리를 뺏기는 거죠. 근데 지금은 실리를 선택했기 때문에 네, 오유진 선수는 끊던지 나가던지 두 텀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애초에 말씀드렸듯이 이 자리와 이 자리는 네, 맞보기 자리라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흑이 이쪽으로 온다면 백은 이 자리로 올 수 있고요. 반대로 이쪽에 흑이 온다면 백은 상변에 갈 수 있습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이런 교환들을 미리 하고 갈 수도 있겠죠. 아, 네. 결국 둘 중 한 곳은 백도 차지하게 되겠네요. 네. 그렇다면 문제는 중앙이란 얘기인데요. 이 중앙은 아무래도 지금 발언권이 백 쪽이 훨씬 강합니다. 네, 지금 어쩔 수 없이 빵 때림을 허용하고 타협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도 오정환 선수가 잘해주고 있는 것은 집으로는 다 따라왔어요. 혹시 오히려 많을지도 모릅니다. 중앙을 제외한다면요. 30초. 네.
네, 3국 속기 대국, 이 오정화 선수와 오유진 선수의 대국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하우정 감독, 서귀포 최신리의 하우정 감독의 인터뷰가 지금 준비가 되고 있는데요. 그런가요? 한번 만나보도록 하죠. 네, 사상 유례 없던 이제 패자 감독 인터뷰거든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아니, 바둑TV 최초로 저희가 패자팀 감독님과 인터뷰를 하게 됐어요. 그렇습니다. 어떠세요? 패자인데 또 인터뷰를 하시게 돼서요. 네. 얼마 전에 이세돌 알파고 바둑 때 네. 패자였지만 인터뷰를 잘하니까 참 아름답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오늘 지긴 했지만 지난해보다 저희가 생각보다 초반에 너무 잘 나가고 있어서 네. 잘 나가고 있는 건가요? 잘 나가고 있는 겁니다. 네. 네. 그리고 지난해 제가 인터뷰를 하고 났더니 갑자기 승승장구 하더라고요. 그래서 기분 좋게 인터뷰를 하고 오늘 패배는 잊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도요. 이 네. 5위권이면은 중위권 다툼이었거든요. 오늘 대국이. 네네. 그래도 좀 뼈 아프지 않으셨어요? 전혀 뼈 아프지 않고요. 일단 마지막에 지금보다는 마지막에 웃을 수 있도록 네.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많이 아픈가 봐요. 제가 좀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있는데 네. 이제 서귀포 최신리가 미녀군단 팀이잖아요. 네. 네. 거기서의 이제 최고는 또 감독님이시라고 이제 소문이 자자합니다. 들었는데 네. 어떻게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네, 변함없고요. 지금 진지한 대국장에서 이런 인터뷰를 하니까 당황스러운데 네. 사실 제가 계속 장난식으로 했지만 일단 저희 팀은 미모보다는 실력과 팀워크가 더 중요한 팀이라고 생각하고요. 네. 오늘 인터뷰 이후로 다음부터는 이제 저희가 승승장구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팀 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선전포고를 하시네요. 네. 서귀포 최신리 응원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 이후로 이 서귀포 최신리가 어떤 활약을 펼칠지 네. 좀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사실 하우정 감독이 그 행운의 마스코트예요, 사실. 행운의 마스코트. 네, 그 티브로드 아까도 이제 이상훈 감독 얘기가 나왔는데 네. 하우정 감독이 응원만 오면은 그 팀이 이깁니다. 그게 얼마나 얄미운지 반대쪽에서는. 다행히도 안 당한 것 같고요. 뼈가 네. 있는 말이었는데요. 누구 말에 빌리자면 왜 그래요? 하우정 사범님만 오시면 왜 안 되는 거야? 왜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네. 그런 만큼 이제 행운의 마스코트로 티브로드 입장에서는 이제 오면 이긴다. 네, 그런 걸로 이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런 하우정 감독이 운영하는 이 서귀포 최신리는 또 어떤 네. 성적을 보여줄까요? 또 이번 인터뷰로서 이제 승리의 기운은 또 팍팍 불어넣었으니까요. 앞으로 서귀포 최신리 기대를 많이 해봐야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이 패자팀 감독 인터뷰는 처음인데요. 네. 생각보다는 잘 응해주셔서 네. 재밌었습니다. 사실 이게 팬들이 오랫동안 기억하는 인터뷰는요. 그 패자가 한 인터뷰입니다. 그것이 좀 감동적일 때가 많거든요. 이번에 이제 이세돌 구단이 한 인터뷰도 그렇고 다른 이제 스포츠 선수도 그렇고요. 자세히 보시면은 가슴을 울리고 오랫동안 기억에 남는 인터뷰는 네. 패자가 한 인터뷰예요. 사실 이 패자 인터뷰 내용 중에서 이 공감 가거나 이런 네. 마음을 울리는 내용이 참 그쵸. 많거든요. 그 아픔을 나도 너무 느낄 것 같은데 네. 내가 봐도 너무 아픈데 우승자를 격려하면서 정말 아름다운 승부였다. 이세돌 구단의 말은 또 인간이 진 것이 아니라 나 이세돌이 진 것이다. 정말 감동이었다. 이거 어떻게 있습니까? 이런 인터뷰를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바둑계도 이제 이런 패자 인터뷰가 어떻게 보면 좀 자연스러운 그런 문화로 장착을 네. 해서 좀 팬들의 기억에 좀 오래 남을 수 있는 그런 인터뷰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확실히 이번 이세돌과 알파고의 대국 이걸로 인해서 바둑계가 참 다양하게 변할 거란 생각은 들어요. 네. 그중 하나가 또 패자 인터뷰. 그거는 이제 예전부터 사실 왜 이거는 바둑계 없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네. 참 스포츠 선수들이 이제
결승전을 치르고 나서 뭐 테니스 선수라든지 등등 이제 지고 나서 하는 인터뷰가 상당히 좀 아름답다라고 느껴졌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모습을 이제 우리 눈으로 직접 보게 됐고 좀 더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는 그리고 하는 쪽 입장에서도 그쪽에 대해서 좀 그렇게 꺼리낌을 안 느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 서귀포 최신리 팀 이 6라운드부터 또 어떤 경기를 펼쳐 나갈지 기대가 되는 팀입니다. 네, 일단 실전에는 이 중앙전 정리를 해 나가고는 있는데요. 네, 오정환 선수도 그래도 지금 잘 두고 있어요. 그 이유는 이제 애초에 맛보기였던 이 자리는 바꿨지만 여기 뛰면서 이 흑도를 좀 살려주고 있거든요. 이 흑돌이 살았다는 것은 이 중앙에 재차 견제가 가능하다는 얘기고 이쪽에 흙집이 지금 통통하게 지금 올랐잖아요. 두 가지 효과를 누리고 있습니다. 네, 오정화 선수 최대한으로 버텨가고 있습니다. 아직 승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데요. 네, 삼국 속기대국 잠시 후에 계속됩니다.